네, 오늘 쉬운 한줄 읽어주기의 주제는요. 30년 종신집권하는 이 에르도안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남은 요소와 영향들까지 함께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말 중에 뉴스들이 참 많았는데요. 저희 튀르키예 이야기부터 조금 해볼게요.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마지막 결선 투표까지 가서 결국에 당선이 됐더라고요. 대선 결과 좀 자세하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우선 대선 결과 저희가 이제 결선 투표로 간 거잖아요. 1차로는 결론이 나지 않고 대다수 네. 투표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누가 선정이 될 건지는 사실 알 수가 없었던 국면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득표율 같은 경우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52.1% 정도 그리고 크루츠다울로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47.9% 정도 득표를 하면서 네. 약 4.2% 정도 격차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와 이제 크루츠다울로 이제 대표 같은 경우가 속해 있는 당 자체가 정의개발당 그리고 공화인민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는 정의개발당이 집권을 할 그런 어떤 정치 체계가 좀 마련됐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총 600석 의석 중에서 이제 322석 정도를 아무래도 정의개발당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좀 그려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의회를 누가 절대 우위로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대통령인 누가 어떤 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튀르키예의 EU 행보는 큰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는데 네. 우선 이거에 따른 첫 단추가 좀 메꿔졌다. 저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렇게 대선 결과와 총선 결과를 같이 좀 뜯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튀르키예 그런 이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리라화가 결국에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폭락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당선된 상황에서 예상 효과들은 어떻게 체크해봐야 될까요? 네, 다행히도 제가 이제 1차 그러니까 결선 전에 이제 1차 대통령 선거가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여기 나와가지고 맞아요. 터키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르도안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된다면 리라화 같은 경우에는 폭락할 수 있다. 그리고 USDTRY 기준으로는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거는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경제적 행보 때문인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금 초인플레이션 국면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로서 이것을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논리는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우리는 수출 같은 것도 더 많이 진행될 맞아요. 수도 있고 고용도 창출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제 고용 시간을 한정하겠다.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비어 있는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해서 고용 시장 활성화도 같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국면을 타파하겠다라는 게 에르도안 대통령의 논리였습니다. 네. 이거를 사실 많은 중앙은행 총재들이 반대를 했고 반대를 한 많은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금까지 다 이제 내쫓김을 당한 맞아요. 이러한 네.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결과가 좀 보여졌잖아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지금 크루츠다울로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다 이런 주장을 좀 같이 펼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무래도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출되는 매체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공약 같은 거를 훨씬 더 많이 공표를 했고 유리한 네. 포지션을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종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튀르키예 내에서의 어떤 종교 갈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좀 마이너한 종교 쪽에 크루츠다울로 대표가 속해 있다 보니까 네. 좀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좀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기대했었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이젠 정상적으로 기능할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어떤 사태는 좀 되돌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전히 초안화 통화정책을 통해서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유지할 거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리라화 같은 경우에는 약세 국면을 여전히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좀 놓여졌고요. 제가 저번에도 또 점검드렸던 게 네. 에르도안 대통령과 크루츠다울로 대표 같은 경우는 노선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미 세력을 그쵸, 좀 가지고 있고요. 네. 크루츠다울로 같은 경우는 친서 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와 중국 vs 서강 뭐 이런 어떤 갈등 구도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이란과 좀 역사가 깊은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드리자면 네. 우리나라가 이제 29일 오전에 단독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이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70조 달러를 반환해야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결과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허용해 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도 지금 중동 쪽 그리고 이제 반서 쪽에 있는 국가들의 세력을 본인 편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네. 그런 명목에서 봤을 때 튀르키예 내에서의 에르도안 대통령 당선은 아무래도 친서 세력을 강화하는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저번에 나와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땐 리라화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좀 펼쳐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아쉬우면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인 그러한 상황이 아무래도 좀 연출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떤 공약을 내세웠느냐를 네.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사실 결은 결국엔 다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런 어떤 공약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천연가스 같은 거를 네. 우리가 무상 공급해주겠다. 사실 네덜란드 TTF 같은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었잖아요. 최근에는 다시 많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러시아와의 협약을 통해서 이 천연가스에 대한 무상 공급을 하겠다라는 공약이었고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합니다. 독일에 이제 노드스트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꾸준하게 천연가스를 공급해줬던 여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이 가능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기 연금 수령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등 이런 어떤 서민들의 소비를 더 증적시킬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공약을 보였어요. 네. 미국은 지금 소비를 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소비 지출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소비가 너무 견고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막닥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에 대해서 좀 둔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완전 반대되는 결과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게 될 텐데 이런 정책들을 펴게 된다면 공약이 실현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사실 아직까지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이러한 공약이 지속된다면 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CPI가 49% 정도를 보이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반토막으로 꺾일 거다.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제목을 통해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30년 집권 체제가 완성됐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30년이 왜 30년이냐라고 했을 땐 이미 20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5년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 5년 내에 조기 선거를 진행해서 추가적으로 5년을 더 진행하게 된다면 네. 총 10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거의 30년을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으로서 집권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마련됐기 때문에 당분간 본인의 고집을 꺾고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을 바꾸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한 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수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쵸. 심지어 백지 시위 같은 것까지도 이끌어내는 그런 결과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3연임을 위해서 본인의 스탠스를 정치적인 이유로 함부로 바꾸지 못했거든요. 지방 정부들도 다 시진핑 3연임을 축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튀르키예 역시도 비슷한 행보를 한동안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그 고집을 인하는 그 고집을 되돌리기라는 좀 어려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요. 결국에는 사실 이렇게 튀르키예에 대해서 먼저 경유를 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튀르키예가 결국 서방 쪽 네. 연관성이 좀 있고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 환율,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성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말씀을 먼저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터키 먼저 저희가 들렀다 왔고요. 다음으로 미국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주말 중에 계속해서 좀 뭐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도 올랐던 것 같은데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드디어 좀 타결이 됐어요. 속보를 통해서 전해졌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저희가 사실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을 그쵸?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예상했죠. 네. 사실 디폴트가 날 거다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없었고 이게 거의 디폴트 위기 목전까지 와서 뭐 2011년에 그랬듯이 S&P 입장에서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그런 전례가 이번에 이제 피치가 이제 네. 관심 대상국으로 이제 선정을 한 것처럼 그런 어떤 위험 정도를 봤지 사실 합의가 안 될 거라고 보진 않았거든요. 중요한 그 세부 사항입니다.
그 세부 사항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게 완벽하게 아직 합의된 건 아니에요. 네. 네, 수요일 날 우선 하원에서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사실 설왕설래가 있어요. 하원 내에서 강경 보수파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급격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허용되면 안 되는 그런 네. 어떤 정책이다라고 강하게 좀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좀 비판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세부 내용을 보면 이제 부채 한도를 우선 유예했습니다. 내후년 초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좀 유예하면서 다행히도 이거는 무슨 말이냐? 24년 차기 대선에 네. 부채 한도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되는 것을 사전에 막았다라는 평가를 좀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내년 11월 정도에 저희가 대선이 있잖아요. 그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그것과 부채 한도, 부채 한도가 이번에도 확인할 수도 있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사전에 좀 막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국방 지출을 좀 제한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4년도 회계 연도에는 이걸 동결했고요. 네. 25년도에는 1% 정도의 증액을 우리가 허용해 주겠다라는 게 합의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아무래도 비국방 지출은 사실 미국 내에서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의 실질적인 복지나 혜택이기 때문에 이것이 초점이 좀 되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 이제 푸드 스탬프 같은 것도 신청을 좀 축소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서민들에게 이제 음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복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빈곤가게 지원 프로그램 TANF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좀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아무래도 그 전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공급해주는 그런 스탠스는 좀 벗어났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납부를 좀 유예해줬었는데 네. 이 유예 조치를 다시 한번 좀 해제를 했어요.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부채 한도에 있어서 이제 증액 가능성을 좀 보여왔고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말을 좀 들어준 거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네.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자세히 보자면 공화당 입장에서 이거를 만족할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삭감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금액 자체의 하한은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사실 아직까지는 투표 내에서 네. 어느 정도 통과가 될 거다라는 기대가 거의 컨센서스라서 걱정은 하진 않지만 탐탁치 않게 여길 만한 부채 한도는 맞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하원 표결 오는 31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다음에 이제 상원 표결, 그다음 이후 일정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표결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 부채라는 게 좀 증액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정부가 이제 본인들의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본인들의 돈을 가져온다라는 거는 재정증권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거고 그러면 돈이 이제 시장에서의 돈이 정부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는 TGA라는 계정, 그러니까 정부가 연준에 예치해놓은 본인들의 통장으로 다시 한번 그 돈이 유입될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유동성이 그럼 다시 한번 시장에서 정부로 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유동성 축소, 즉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정부는 사실 이 돈을 다시 한번 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시장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네. 그 버퍼는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유동성 축소, 구축 효과가 얼만큼의 리스크가 있는지를 저희는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최근 예금 이탈 사태라든지 네. 이제 일반 지역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다.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유동성을 판단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유동성이 다시 한번 거두어들여지는 국면에서는 이러한 유동성 축소 문제가 얼만큼 좀 더 악화될 수 있느냐 이거를 좀 더 많이 구축 효과를 살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살피냐라고 한 단계 더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누가 재정증권을 살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나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가 재정증권을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누군가 이건 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전통적으로 이거를 사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단기자금 시장이 이걸 샀습니다. 단기자금 시장에서 재정증권을 사서 이거를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자금 시장에서 요번에도 이걸 산다라고 했을 땐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단기자금 시장의 돈이 다 어디에 대부분 예치되어 있냐면 여갈피에 네. 모여 있거든요. 여갈피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기관들이 정부에 돈을 다시 넣는 네. 그런 계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식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MLF가 정부에 넣어놓은 돈인데 이걸 잠깐 빼서 재정증권을 투자하면 다시 정부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이 빠져서 다시 정부로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MLF가 이걸 산다면 유동성 구축 효과는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일반 개인들, 가계들이 이런 국채나 재정증권에 대한 수요를 상당히 높이고 있어요. 네. 22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추세가 상당히 오름폭을 많이 보였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계들이 이걸 산다면 본인들의 예금을 빼서 정부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 구축 효과는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금 흐름을 좀 더 눈여겨서 보시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환율과 금리에 대한 영향도 간단하게만 좀 체크를 해주세요. 네, 우선 사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얼추 영향력은 그쵸, 거의 네. 맞아져 있는데요. 다행히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불확실성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된 것에 따라서 위험 선호 심리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 면에서는 좀 하락할 수 있는 흐름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실시간으로는 DXY 기준으로는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 선호 심리가 조금 더 유입될 수 있습니다. 원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네.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거고 엔화같이 안전자산 선호는 지금 좀 많이 내려와서 엔화는 실제로 USD 그 JPY 기준으로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환율이 약세라는 거는 이제 엔화 자체가 약세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흐름이 좀 반대를 보일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초점은 금리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연출될 거다라는 네.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저희가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된 것 중에 하나도 PC, 4월 PC 그쵸. 물가 지수가 네. 나왔거든요. 예상치를 좀 더 소폭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채 한도에 따라서 디폴트, 그거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어떤 시나리오가 한 달락 접어들었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될 거냐, 경기는 어떻게 될 거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조금은 상향 압력을 보일 수도 있다. PC 물가지수 같은 거를 반영하면서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단기에서 조금만 시계를 넓힌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축소가 얼만큼의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 이거에 네. 따른 검토가 좀 필요하고 이게 만약에 심하게 가속화된다면 다시 한번 유동성 크레딧 리스크가 좀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지 않다. 이게 어느 정도 잘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물가와 그다음에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시장에 포커스를 맞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 흐름을 잘 좀 염두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동성 크레딧 리스크까지는 사실 가지 않을 수 있다. 네. BTFP라든지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운용하고 있는 그런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리스크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또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부 쉬운 환율 읽어주기 시간은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님과 함께 튀르키예 그리고 미국에서의 부채 한도 협상 이야기를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